마셔. 약수가 필요해요. 물 마셔. 물을 받자마자 벌컥벌컥 들이키는 CPD. 진짜 속이 많이 타는구나. 오늘 너무 뛰어나네요. 아, 그렇다. 이제 가면 바로 약속 가르쳐 주세요. 나 오늘 일 많이 했어요. 보시면 알겠죠. 일 많이 했잖아. 예. 아까 이제 먹었잖아. 약수. 먹었잖아. 약수. 아, 그거예요? 약수를 마셨다고요? 속이 더 재밌어요. 설마 이게 우리가 찾던 그 약수? 이 사람이. 안 짜요? 안 짜요? 어쨌든 좋다. 아, 조금은 황당한 그 의문의 약수를 찾아서 고고! 여기. 네? 여기요. 여기라고요? 예. 여기에서 약수가 나온다고요? 진짜 맞아가네요. 물이 내려가면은 나 나온다고. 아,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섞여서 바빠서 가. 예? 예, 바빠서 간다고. 어우, 야속해. 결정적인 순간 쌩 가버리시는 야속한 이장님. 일단 물 빠질 또 홀로 남았다. 무작정 기다려보기로 한 CPD. 빠지네 물이. 오랜 기다림 끝에 바닷물이 빠지고 드디어 숙사를 드러내는 바다. 나오는 데를 찾으면 돼요. 그런데 넓어도 너무 넓다. 그렇다고 포기할 소냐? 일단 마구잡이로 파보기 시작하는데, 하지만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약수. 파고 파도 없네 약수가. 어? 이때 고인물 발견. 혹시 이물이 그토록 찾던 약수? 기대에 급한 마음으로 맛을 보는데. 아우 짜. 바닷물이네 그냥. 이때. 예? 또 오셨어. 여기 아니야. 정이 많은 분이에요 사실은. 이장님. 네. 아니 저기 아니에요? 어, 아니고 연하기요. 어디요? 여기 여기. 여기 작아요. 아니 옆 여기요? 네. 여기? 넓게 파라고. 넓게? 네. 진짜 파요? 그럼 물이 나오는 거예요? 이장님의 말씀대로 넓게 파보는데. 오! 이때. 우와, 정말 물이 나왔다. 가까이에서 보니까 정말 땅에서 물이 펑펑 샘솟고 있네. 이게 그냥 보인 게 아니라 나오고 있어요. 예, 나오고 있네요. 세상에. 아, 시원하다. 어머, 어머. 아, 역시 약수물이 약수물이구만. 궁금한 건 못 참는 신PD. 두 손 가득 모아 마셔보는데. 오! 오, 진짜 시원하다. 짜지다, 안 짠다, 안 짠다. 안 짠다? 투명한 통에 담아도 깨끗할까? 와, 물이 차갑다, 진짜. 물. 이게 여러분 약수입니다, 약수. 한눈에 보기에도 깨끗한 물. 아, 바다가 빠진 자리. 손으로 마시는 게 성에 안 찼는지 물동체로 들이킨다. 약수로서 맛있잖아요. 왜 그 특유의 맛이 있어요. 투명하게. 물배 나왔다, 물배. 출렁거린다, 지금. 물배 나왔다. 안 돼, 안 돼, 물배 안 돼. 그냥 나온 것 같은데. 한드시기까지 하세요. 일단 맛을 보니까 짜지는 않은데 대체 언제부터 물이 나온 걸까? 아, 전 이걸 발견한 게 옛날 그 선조들이 이거 물 어디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린 거 하고 이거 파본 것이 이 약수물이었어. 정말 바다에서 약수가 나오는 걸까? 먼저 바닷물의 염도를 측정해 보니 바닷물 염도는 높죠. 2.09%. 그렇다면 바다 약수라고 불리는 이 물의 염도는 0.00%. 염도가 없어. 그렇다면 이 물은 바닷물은 아닐 터.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해 전문 기관의 수질 검사를 의뢰. 이게 또 의외로 마시면 안 되는 물일 수도 있는데. 그 결과는 놀라웠다. 바로 지하 안반수였던 것. 바닷물 밑에 있다가 썰물에만 나온다는 약수. 대체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? 정말 퐁퐁퐁퐁 나와요. 궁금증을 풀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갔다. 아, 교수님 좀 알려주세요. 네네. 산쪽에서 내려가는 물이죠. 틈을 타고 내려가는 거거든요. 산에서 모인 지하 안반수와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에서 약수가 나온다는 것. 그래서 물이 빠지고 나면 바닷물이 이렇게 밀물 때는 바닷물이 높아가지고 그 압력 때문에 저 육지에 있는 물이 위에서 누르고 있으니까 바닷물이 그 썰물이 되면은 바닷물이 압력이 빠져버리거든요. 그래서 육지에 있는 물이 그쪽으로 다시 압력을 받아가지고 빠져나가는 융출되는 현상이 발생하죠.